네, 안녕하세요. 재무팀 똥내리 곽동훈입니다. 예, 오늘 PPT는 주말엔 나도 예술가라는 책을 참고해서 구성하였고요. 이제부터 유쾌한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디 작사 현대미술. 오늘 이제 두 작품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이제 빨리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적고 이제 빨리 건조가 되는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마스킹 기법을 이용한 시크한 블랙. 네, 우선은 누구나 다 블랙에 한 번은 좀 미쳐봤을 컬러인데요. 저는 뮤즈를 이제 영국의 록밴드 더 큐어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. 우선은 그 밑색을 제가 좀 미리 칠해왔어요.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테이프로 사선으로 그려놨는데요. 한쪽은 평평하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좀 두껍게 예, 숟가락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. 숟가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포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포크 끝에 이렇게 물감이 뭉쳐요. 그래서 휴지로 이렇게 닦아가시면서 네. 네. 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약간 직물같이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이 마스킹 테이블 네. 뜯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네,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하나 완성됐고요. 네, 네, 네. 그 다음에 액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네, 액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컬러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 그림의 모티브는 히피입니다. 우선은 팀에서 남는 이런 IFRS 책을 팀장님 협의 없이 이렇게 물감을 묻히셔가지고요. 그냥 이렇게 네 그려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. 하시고. 네. 그림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. 네. 본인의 느낌이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위의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그 확신이기 때문에요. 근데 이런 그림이 너무 좀 밋밋하다 하시면 좀 약간 강한 컬러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요. 그래도 밋밋한 것 같다 하시면 그 혹시 잭슨 폴락이라고 그 뿌리기에 뿌리기 작품을 했던 화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소금 털듯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되거든요. 참고로 이 뿌리기로 한 잭슨 폴락의 뭐 넘버 파이브 같은 작품은 현재 한 1,600억 정도에 매매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거 1,600원에도 파니까요. 네,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예. 경만 있으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걸으시면 되고요.
예, 오늘 이근아의 발표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게 쉽다는 것과 그다음에 누구나 가슴속에 예술가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